대출의 달인 비상금 대출. 안녕하세요, 대출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대출이 부결되거나 신용점수가 하락되는 것이 고민되시는 분들께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급할 때 쓰는 대출이 이 비상금 대출인데요. 급하다고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비교해보고 알아본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정식등록업체 우니뱅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니뱅크에서 이용 가능한 비상금 대출 방법은 본인 명의에 있는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아닌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신용등급이 안 좋거나 무직자이신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진행과정도 10분이면 끝날 정도로 간편해서 급하게 비상금 마련할 때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고정 댓글에 우니뱅크 공식 홈페이지도 남겨놨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면 친절한 상담원분들이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급할 때 사용하기 간편한 우니뱅크 오늘 소개 도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업체에서 좋은 상품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비교해보고 좋은 업체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들고 오는 대출의 달인이 돼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대출의 달인 비상금 대출. 안녕하세요, 대출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대출이 부결되거나 신용점수가 하락되는 것이 고민되시는 분들께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급할 때 쓰는 대출이 이 비상금 대출인데요. 급하다고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비교해보고 알아본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정식등록업체 우니뱅크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니뱅크에서 이용 가능한 비상금 대출 방법은 본인 명의에 있는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아닌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신용등급이 안 좋거나 무직자이신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진행과정도 10분이면 끝날 정도로 간편해서 급하게 비상금 마련할 때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들은 고정 댓글에 우니뱅크 공식 홈페이지도 남겨놨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면 친절한 상담원분들이 상담 도와드릴 거예요. 급할 때 사용하기 간편한 우니뱅크 오늘 소개 도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업체에서 좋은 상품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비교해보고 좋은 업체를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들고 오는 대출의 달인이 돼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